네, 썬데이 탐 시작합니다. EBS에요, EBS. 기타 에디션, 멀티컴프. 얘는, 저는 예전에 베이스 했던 기억이 나는데, 기타 에디션이라니. 와. 얘도 보니까 리뷰 이런 게 별로 없더라고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래서 와, 이거를 제가 리뷰를 하게 될 줄 몰랐습니다. 컴프랑 리미트 있고요. 게인 있고요. 모드가 있어요. 여러 가지, 지금 세 가지 모드로 돼 있어서 여러분들 컴프, 입맛에 맞게 컴프 골라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오, 그리고 액티브, 아, 액티브 버튼이 있네요, 여기. 그리고, 이 EBS 컴프는 믿을만 하죠? 베이스 컴프에서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그쵸? 이거 한번 무게 달아볼게요. 네. 380g. 네. 400g 좀 안 되니까 420g. 보통 이렇게 철제 380g. 와, 이 정도면 뭐, 간단한 그런 무게라고 할 수가 있겠죠? 9V에서 12V까지 DC 네, 케이블 연결 가능하고요. 센터 마이너스고요. 아, 이거 전체적으로 어떤 얼핏 보면 베이스 그런 페달 같은데 기타 에디션이라니. 와, 소리 되게 궁금합니다. 네, 그럼 소리 들어보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안녕하세요. 썬데이 탐의 송지아입니다. 네, 상해 공연 2탄 준비되어 있습니다. 미야.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그래도 어쨌든 보스 롤랜드 그 드럼도 있고요, 기타도 예, 있고요, 아, 또 시뮬레이터도 되게 예, 많기 때문에 가서 봤는데 아 진짜 사람들도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그 공연 부스도 어마어마하게 컸어요. 근데 거예요. 그 와중에 예, 그 거기에서 롤랜드의 메인 아티스트로 누가 아니면 한국 드러머 아연이라고 알아요? 모르겠는데요. 몰라요? 네. 드러머 아연이라고 네, 되게 예쁘게 생겨. 옛날에 비밥이라는 밴드, 여자 오, 3인조 밴드, 저 러브더키 할 때도 같이 했었거든요. 오. 되게 비주얼 드러머고 네, 엄청 예뻐요. 엄청 예뻐서 너무 좋아해요. 그리고 되게 그 비주얼적으로도 굉장히 섹시한 그런 친구고 굉장히 어필을 굉장히 잘하는 네, 그런 친구예요. 그래서 갔는데 되게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롤랜드에서는 드럼을 시연을 했고 그리고 또 어디 눅스라는 그 드럼 회사에서는 피아노를 쳤어요. 거기선 또 피아노 연주자로 가더라고요. 진짜 대단하다. 대단하네. 그러니까 뭐 플레이적으로나 이런 것도 뭐 당연히 기본적으로 잘 하지만 그 자기를 어필하는 방법에 대해서 굉장히 프로적이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가서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해 주셔가지고 자부심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게 내가 아 여기에서 정말 열심히 해야겠구나. 와 잘하고 있구나. 와 이게 너무 너무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네, 훈훈하게 이렇게 얘기를 마무리할게요. 아유,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주 진짜 상해 화려한 3박 4일이었습니다. 아, 네. 네, 가서 이제 악기 사장님들만 오는데 내 버즈비 얘기를 어찌나 했던지. 아, 듣고 계시죠 사장님? 네. 네. 아, 그래서 네, 진짜 되게 좋더라고요. 연계가 되어 있다는 게 자부심 많이 깨서. 그래서 오늘은 이건 제가 저번 주에 얘기했는데 되게 이거 리뷰해보고 싶다고. 네. 왜냐면 컴프라고 하면 EBS 컴프라고 하면 베이스 컴프가 굉장히 유명해요. 이거는 베이스 컴프 EBS를 빼고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네,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거기에서 기타 에디션이 나왔습니다. 얘는 기타 EBS가 기타 이펙터를 만드는지 한 4-5년 전부터 6년 전부터 기타 이펙터를 계속 출시를 해내고 있습니다. 뭐 그 간간이긴 하지만 근데 이제 이 기타 컴프 에디션은요 한 3년? 제가 알기로는 3-4년 전에 이제 부터 이제 출시가 됐다고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사운드를 들어보고 싶었어요. 잠깐 쳐봤는데 아직도 베이스 이펙트기가 좀 있어요. 그쵸. 그 웅장하게 만들려고 네, 조금 네, 막 털붙이게 만들려고 막 그렇지, 그렇지. 우하는 게 좀 있어요. 네, 그러면 사운드를 좀 들어볼게요. 예. 지금 팬더에 들었고요. 프론트 원래, 우리가 이렇게 치면 이렇게 날려져. 어택음이 너무 크죠. 그렇죠, 그렇죠. 빽. 그리고 더 세게 맞으면 더 큰 소리가 나고 네, 삑사리로 좀 살살 맞으면 약하고 좀 들쭉날쭉하죠. 정리가 안 된 예, 정리가 안 된 느낌. 터치에 좀 예, 예민하죠. 예. 컴프로 걸어볼게요. 걸어볼게요. 자 지금 좀 게인은 좀 낮출게요.
들리실 때도 균일하게 들리죠. 그죠? 아무래도 지금 여기는 노멀로 지금 토글 스위치가 돼 있어요. 세 가지의 모드가 있는데요. 일반 컴프레셔고요. 이게? 네, 이거는 일반적으로 원 밴드 컴프레셔예요. 전체적으로 걸려 있는 거죠. 자, 두 번째로 가볼까요? MB라고 써져 있어요. 멀티 밴드. 정리가 좀 됐죠. 정리가 확실히 됐죠. 멀티밴드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저음역대와 고음역대를 나눠가지고 듀얼로 컴프레서가 각자 걸리는 거예요. 네, 정리를 확실히 시켜주네요. 왜 컴프레서 끼면 고음이 깎여갖고 먹먹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고음도 살아있고, 네. 그리고 저음도 벙벙 안 되고. 예. 어, 좋다 이거. 자, 그리고 위에는요, 튜브 시뮬레이터. 네. 이건 좀 하모닉스가 좀 있겠죠. 더 부드러워지죠. 많이 붙어 있죠 지금. 자, 이거를 이펙트를 좀 걸어가지고 드라이브를 좀 걸어볼게요. 레드락에 걸어볼게요. 그러니까 악기가 먼저 할까? 이렇게 야생마을 갔다가 귀해지죠. 네. 자, 이제 뒤에 멀티밴드. 네. 아유, 귀해. 와, 더 해볼까요? 네. 화끈하다 이거. 이게 공연장에서 뭐 물론 라이브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레코딩 홈 레코딩이 아니라 그냥 전 레코딩에 넣어야겠다. 전 레코딩. 네. 너무 예쁘게 빠지는데요 이거 좀 느낌이. 자, 레드락 다시 끌게요. 네. 게인을 좀 낮추고 그냥 아르페지오로 쳐볼게. 믹싱이 끝난 소리. 그러니까 병호 쌤이 오른손 스타일이 예. 좀 필이 오른쪽 그 어택을 좀 많이 예. 해서 이게 막 다듬어지지 않은 오른손 피킹이잖아요. 예. 그 느낌이 더 많잖아요. 근데 예. 그거를 정리해 주네. 스튜디오로 신기하다 이거. 아, 좋네요. 자, 우리 마샬에 잠깐만 할까요? 마샬 사운드에서. 네. 마샬에서. 네. 제가 지금 이렇게 돼요. 개판이죠. 아니, 개판은 아니에요. 이거 막 어떤 픽업에서 막 저음이 너무 많이 먹거나 막 하이 너무 세고 막. 맞아. 지금 이렇게 이 피킹 때문에 이게 울컥울컥하자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자, 가볼게요. 바로 꽂으면 세게 쳐볼게. 굿. 와, 이거 뒤에서 백킹 치시는 분들 이거 다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진짜 세션 밴드를 필수 뭐 이런 느낌이에요. 와, 이거 진짜 좋다. 우리 그 펑키 기타리스트 뭐 양재인 기타리스트나 이런 분들 이제 그 보스 그만 쓰고 이걸로 바꿔라 제이나야. 아, 보스 쓰고 계세요 지금? 아, 지금 컴프는 EBS죠. 아, 이거 너무 좋다 이거.
진짜 좋네요. 자, 이거 가격대가요. 이거 비싸요? 예, 네, 23만 23만 9천 원? 와. 네네. 무오디오보다 비싸요. 네, 아, 네네네. 아, 그거는 뭐 무오디오, EBS가 멀티... 이제 스웨덴인가요? 네, 그, 스웨덴. 네, 스웨덴 쪽에서 이제 나왔는데 유럽 쪽이니까. 네. 뭐 원가 단가도 비싸겠고 원가도 비싸겠고. 네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질이 네 그만큼 완벽하겠죠. 네 안에 유닛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퀄리티가 엄청 높아요. 그리고 EBS 컴프라고 하면은 이미 알아주는 네. 그런 먹고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후회 없이 뭐 고민 없이 네. 구입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베이스 연주자분들이 컴프레서를 너무 많이 걸면 또 이렇게 뒤로 가잖아요. 자꾸 먹먹해지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뒤로 빠지죠. 여기 듀얼 밴드에다 멀티 밴드에다 설치해 놓고 이렇게 치면 네. 죽지도 않고. 그리고 여기 보면요 컴프라고 네. 리미트 값을 아, 리미트 값을 이 노브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바로 조절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자 보면은 리미트를 많이 걸면 그만큼 줄어주는 게 많고요. 하면은 조금 더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걸었다고 해서 다 컴프가 아니라 그 아, 그렇죠. 값까지도 그 레인지를 저희가 여기 이제 깜빡깜빡 거리면 이제 거기 마땅 이게 리미트에 닿는 거거든요. 피크가 얘기거든요. 되는 거니까. 그거 일단 제일 좋은 게 손에 컴프레서가 달린 게 제일 좋죠. 아, 그렇죠. 이게 연주를 기가 막히게 하면 좋은데 네. 인간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뭐 그 평생 그게 지속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요거 힘을 약간 빌리면 아주 그냥 그 깔끔하고 정돈돼. 네, 그렇죠. 그런 사운드를 네. 네, 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막 락 하시는 분들은 솔직히 필요 없어요. 네. 근데 이렇게 뭐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예. 그, 뭐 요즘 락이 뭐 그렇게 막 지저분한 락은 예, 그렇죠. 아니니까. 뭐 그래도 좀 아 좀 깔끔하게 좀 정돈되게 좀 들리고 그렇죠, 싶다 그렇죠. 할 때는 무조건 맞아요. 컴프레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EBS. EBS가 제일 좀 네. 뭐랄까? 안 걸은 것 같은 컴프레서. 그렇죠, 그렇죠. 예. 맞아요. 예, 안 걸은 안 것, 것 같은. 같은. 예. 그러면서도 너무 예쁘게 예. 나오는. 그런. 안 먹먹하고. 예. 그렇죠. 예. 이게 좋은 것 같아요. 개인값과 예. 리미트값으로 여러분들도 조절할 수 있어가지고, 네. 예, 부담 없이 사용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조작은 엄청 간단한 편이에요. 장난 아니죠. 그냥 돌리시면 돼요. 맞아요, 맞아요. 자, 그럼 한 줄평 주시죠. 네, 컴프레서를 베이스에만 걸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네, 맞아요. 그것도 한 줄평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거 아시나요? 뭐 이렇게 과일이나 이런 데 코팅되어 있는 거, 설탕으로. 네. 엄청 맛도 좋고. 맛도 좋죠. 고기도 좋고. 네. 그 맛을 또 배가 시키면서도 네. 코팅 싹 되어 있잖아요. 네. 빙탕후루라고 해요. 그 빙탕후루? 네, 빙탕후루라고 합니다. 자, 사운드의 빙탕후루. 엄청 멋있죠. 이거 진짜 우리 지아 양 이거를 되게 하고 싶었어요. 되게 좋아하셨나 보다. 진짜 별거 아닌데 네. 왠지 모르는데 되게 하고 싶었던. 진짜 빙탕후루네. 네. 네, 아주 그냥 아주 그냥 달라져 있죠. 반짝반짝 그냥 네. 반짝반짝하게. 아주 좋아요. 네, 눈으로 먹는 네. 과일. 이건 귀로 듣는 사운드. 예, 뭐 멋진 한 줄평이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우리 점수 케이크 대 와인 점 점수를 한번 드릴까요? 이게 아무래도 우리는 그 주말에 네네. 주말에 그 이펙터 위주로 리뷰를 하니까 네. 우리가 가성비를 꼭 따져야 된단 말입니다. 네, 가성비 따르죠. 하하. 그런데 23만 9천 원이요. 네. 이게 부티크 이펙터 뭐 EBS 네. 예전에 이펙터들에 따지면. 보통 40만 원 하잖아요. 40만 원. 맞아. 30만 원 후반 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EBS가 좀 비싸다는 비싸요, 개념이 예. 좀 있었거든요. 예. 근데 워낙 싼 것들이 많이 나와서 그런지 그게 좀 비교가 그렇게 그러니까 됐긴 했는데 EBS가 싸고 좋은 게 아니에요. 비싸고 좋은 거예요. 아, 맞아요. 예. 맞아요. 제가 파는 거죠. 예, 제가 파는 거. 비싸고 좋은 거. 가성비를 네. 안 따질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자, 케이크 대 와인점 몇 대 몇? 8.5, 8.5, 8.5, 8.5. 네. 요 정도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 가격대는 네. 그나마 고득점입니다. 맞습니다. 네. 성능에 비해서는 안 나왔습니다. 솔직히 점수가. 성능은 진짜 좋아요. 네, 진짜 좋습니다. 성능은 9점대? 네, 그 정도. 9점대, 9.5점대. 왜냐면은 컴프 계열에서 네. 얘는 요렇게, 추천해서 욕 안 먹거든요. 네, 이렇게 발리는 컴프가 잘 없어요.
이거 써서 욕 먹는 경우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오랜만에 EBS 기타 에디션 함께 봤고요. 네 컴프레서는 이 정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고 갑니다. 네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 찾아뵐 더 멋질 것 같은데요. 예. 네 진짜 우리 계속 있잖아. 다른 회사가 계속 들어와요. 아 이번에 시리즈가 아니라 이제 네. 싱글별로. 네 엄청 이게 다이나믹한데요. 네. 그러면 다음 주에 더 멋진 기어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힘이 됩니다. 안녕!